한 낡은 집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납치되어 있던 두 소녀를 구조하게 됩니다. 구조된 소녀는 14살 라티샤와 12살 사빈입니다. 검거 후 범인의 집 주변에서 희생자들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범인이 노린 대상은 모두 여자 아이들이었습니다. So often that kids disappeared. Yeah, that happens every summer. Some kids disappear. 아이들을 상대로 한 참혹한 범죄에 전 국민은 분노와 슬픔에 잠겼는데요.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최악의 아동 연쇄 납치 살인마. 아이고. 범인 검거 이후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died in the entourage of. 아니 범인이 잡혔는데 왜 사람이 그러니까. 죽죠?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3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브뤼셀의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아.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봐라 저거 아주 또. 벨기에 사회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아동 연쇄 납치 살인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1995년 8월입니다. 10대 소녀였던 마르샬과 에페는 해변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공연도 구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두 소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런데 사라진 건 이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It happened so often that kids disappeared. It seemed like some kind of phenomenon. 뭔가 단체에 의한 범죄인가? 약 2개월 전에도 8살의 두 아이가 실종된 건데요. 연이어 아이들이 사라지자 경찰은 연쇄 납치 가능성을 의심했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범인의 그림자는커녕 아이들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 of welke gekende dader toe. Dus er werd zoveel mogelijk pistes onderzocht, maar dat was werkelijk allemaal negatief. 아, 저런 건 빨리 찾아야 되는데. 가족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들을 찾아 나섰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 Eind februari van het jaar nadien, toen pas ben ik beginnen rekening houden ook met, ja, het zou wel het best kunnen dat we nu ook zoeken naar, naar doden. 그러니까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최초의 납치 사건이 발생된 지 약 1년 후. 아... 12살 사빈과 14살 라티샤가 사라지는 일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애기잖아. 저희 딸하고 이름이 같아요. 납치를 확신한 경찰은 범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이들의 몸값을 요구하는 이도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 답답한 날이 계속됐습니다. 진짜 희한하다. 목적이 뭐야 그러면? 누가 아이들을 데려간 걸까요? 그리고 도심의 어느 지하실에 무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종된 사빈과 라티샤였습니다. 납치를 해서 감금을 했구나. 범인은 왜 아이들을 납치해서 지하에 감금시켜 두었을까요? C'est un pervers. C'est un monstre. C'est un monstre. Les enfants n'étaient pas pour lui un objet exclusif. Objet exclusif. 아이들이 납치된 이유는 소아성애자였던 범인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아, 어떡해. 아이씨. 범인이 성력을 채우고 나면 아이들은 일기를 남겼는데요. 아이고. Dans lequel elle indiquait notamment par une croix quand du trou était venu abuser d'elle. Une croix, c'était j'ai eu mal. Deux croix, c'était j'ai eu très mal. 싫다, 진짜. 범인은 지하실에 가둔 아이들을 자신의 욕구를 풀기 위해 이용했던 겁니다. 아이고.